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에 2168번째 강의로 남성의 결혼과 자식, 논처 재자록, 아내와 자식의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화단 잠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성에 있어서 자식. 남성에 의한 자식인데, 이 자식의 문제는 남녀 공통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녀 공통으로 일단 자식의 문제를 시작합니다.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삶을 살아온 인과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서 생기는 문제는 정 말하자면은 아버지 엄마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르는 인과의 결과다. 그 결과로서 자식의 현재 문제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입니다. 자기 삶의 인과가 자식으로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물론 자식은 자식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운명에는 부모의 인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자식의 현재는 부모의 과거의 인과가 노출되는 것이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자식의 문제를 판단하는. 그래서 이 자식의 본성은 부모의 본성에서 받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본성에서 기인합니다. 그게 거기에서 자식의 본성이 뜯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분할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살아가는 미래라는 것은 부모가 살아왔는 인생의 궤적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비슷한 과정을 밟아갑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식의 삶이 지금 현재 살아오는 걸 보면 여러분의 본인의 삶과 자식의 삶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내 삶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왔는 인생의 궤적을 대부분은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밟아갑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 달리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본질만 제대로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부모의 삶이 자식의 삶을 그대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고 주의깊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잘 살아야 된다. 상계를 벗어나지 마라. 상식적인 삶을 살아라. 상식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삶을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비상식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의 삶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삶을 여러분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과거가 자식의 현재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세심하게 관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다 내버리고 본질만 뚫어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하늘의 법칙, 우리가 하늘의 법칙 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이니까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 천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죄도 짓고 억지도 부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할말다 하고, 내 성질 낼거다 내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내 자식은 잘 되는데, 천만의 말씀, 그 자식 잘 되는 거 얼마까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때 잘 됐던 거하고 그 기간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체에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오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한테 해코지 안 한다. 남한테, 내가 뭐 남한테 잘못하는 거 없는데. 여러분들이 성질 내고, 여러분들이 호집 피우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억지입니다. 삶의 억지고 운명의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지시고,
자식의 삶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서 자식의 자리가 시집니다. 삶의 귀착지입니다. 삶이 끝에 도달하는 점입니다. 그게 자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지에서 정관이나 편관이 있다. 이게 자식에서의 육신입니다. 정관 편관이 시지에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자식이 자기 자리에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육신으로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남성에서 자식이라는 존재는 배우자인 아내가 처공에 안착함으로써 일지에 있음으로써 시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공에 안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얻어지는 존재입니다. 이게 자식입니다. 이 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강한 경우에서는 자식이 우리가 정관인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동시에 재성도 살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편관일 때, 기운이 강한 편관일 때, 이때는 식신상관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기운을 설계를 해서 조정을 제어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정관이면 약한 거니까 이 약한 기운을 살펴줄 수 있는 재성이 안에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관성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인성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관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설하고가 이제 뭐 자평연전이라든지 뭐 자평 여러 가지 어떤 뭐 고설을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 설하고가 주장했던 의미가 뭐냐면은,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남녀 공통으로 식신상관을 자식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관으로, 남성에 있어서 관이나 편관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옳다고 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이게 읽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장입니다. 일간을 생조하는 의미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일간도 식신상관을 생조가 되려만이 식신상관, 생조하는 존재가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성에서 가지고 식신상관이 자식으로 보듯이 남성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순리라는 논지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란 존재가 출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게 식신상관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설하고의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남성에 있어 가지고 자식이란 존재는 자기 본인을 극하는 존재, 일간을 극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관성으로서 인식하는 기존 법칙이 있어가지고는 실제 삶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일간이, 남성이 나이가 들면은 자식은 일간을 이깁니다. 항상 남성은 자식의 성장을, 성인이 되면은 자식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에는 더 이 기존 법칙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법칙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설하고의 법칙도, 설하고의 주장도 틀리지 않지만은 그것보다는 기존 법칙에서 가지고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법칙이 더 좀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성 사주에 있어 가지고 재성이 왕성할 때, 그리고 식신 생재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식신이 이게 재를 생하는 경우, 이럴 때는 재가 왕성합니다. 기운이 왕성합니다. 아내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이러면은 이 아내의 기운이 왕성하면은 정말 재는 뭐를 합니까? 재는 재생관을 하는 존재입니다. 관을 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사주에, 남성 사주에서 관성이 사주에 하나 정도 있다 하더라도, 안 그러면 하나나 두 개나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자식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제가 왕성하기 때문에, 식신생재기 때문에, 제가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자식이 많아진다. 왜? 제가 자식을 많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제의 상태를 보고 자식의 숫자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약한
사주 일간이 인성이 강한 재성에 파극을 당했다. 재극인을 당했다. 이런 경우하고 사주 관성이 많은데 이 상관극재가 없다. 이러면은 관성이 지멋대로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관성이 많다 하더라도 이 극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식이 없거나 숫자가 적게 된다 하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식이 많은 경우, 제가 왕성한 것, 자식이 없는 경우, 이거는 관성이 날뛰는데 상관식신이었거나 이 신약한데 인성을 제가 이게 파극을 해버리면 이거는 무자거나 자식이 하나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서라고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참고해야 될 중요 사안입니다. 이게 자식의 숫자를 가늠하는 12운손을 예측하는 장생목욕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생목욕과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보신 분은 장생목욕과로서 자식의 숫자를 어떻게 나누는지 예측하는지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면 도움이 클 겁니다. 장생목욕과에 의하면 시주에 자리하는 관살이 장생이 되었다. 장생이다. 시주가 장생이다. 이러면은 네 명의 자식을 둘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주가 장생이다. 네 명을 지나, 네 명을 둔다. 그런데, 그때, 이게 중순을 지나가지고 하순을 접어드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둘이 날아가버리고 둘밖에 못 얻는다. 이렇게 봅니다. 하순에 자식을 얻었다. 이러면은, 자식은 둘이다. 만약에 상순이나 중순에 자식을 얻었다. 자식을 네명 얻는다. 이렇게 보고, 시주 관살이 목욕에 있다. 목욕이 있다. 목욕에 대해 자리했다. 이러면은, 뛰어난 현달한 자식 둘을 얻는다. 이렇게 봅니다. 목욕은 자식을 둘이다. 이렇게 보고, 관대나 근록에 이 시주에 자리했다. 시주나 관살이 자리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식이 셋이다. 관대나 근록은 자식이 셋이 된다. 이게, 장생이면은 얘는 넷이 되는데, 그거보다 약한 수, 하나가 적다. 그래서 관대나 근록은 자식이 셋이다 이렇게 보고 제왕이나 제왕이 관살이 자리했다. 제왕이 관살이 자리했다. 이러면은 자식이 최대 5명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된다. 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5명 이상. 제왕이 시주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글뭐 이게 좀 이게 제일 많게는 5 이상으로 본다. 그리고 쇠가 시지에 자리했다. 관이나 시지에 자리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이 둘이다. 이렇게 봅니다. 병이나 절이 시주에 자리하고 관에서 자리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이 하나입니다. 쇠나 병은 자식을 하나를 둔다. 이렇게 봅니다. 사묘에 하면은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하나, 둘 정도밖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적다. 그리고 요절의 위험도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태가 시주에 있다. 이러면은 딸 부자다. 딸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딸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가 시지에 자리를 했다. 관이나 시에 자리했다. 그 다음째, 양이 시지나 관살에 자리했다. 세 명의 자식을 얻지만은 남는 자식은 하나다. 사하거나 뭐 요절로서 둘 자식이 보내더라도 하나는 남는다.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생목욕과인데 자식이 몇 명을 둘 것인가, 자식의 수를 살피는데 참고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는 존재는 휘신과 용신이 생왕쇠패를 가지고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생이냐, 왕이냐, 그 다음째 쇠하냐, 패하냐, 이걸 가지고 자식의 숫자를 판단하고, 승패구응을 가지고, 승하냐, 안 그러면 패했느냐, 안 그러면은 구함을 얻었느냐, 응함을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자식 있다, 없다, 자식의 유무를 가늠하는 법칙이 된다. 하는 점을 이번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생, 목욕과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고,
참고 사항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이게 남성 사주에서의 자식을 보는 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식에 대해서 한 시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